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조건 수익내는 실전부동산 경매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요. 네. 원래 부동산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입니다. 네네. 아, 그럼 작가님은 일단은 이 경매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경매로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신 분인가요? 저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셨나요? 처음에 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네네. 다른 거를 하다가 네.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 2의 직업을 네. 찾다가 친구가 이제 한번 경매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막 책을 막 닥치는 대로 읽고 네네. 이제 내가 이거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매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서 시작을 책을 막 닥친 대로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경매를 하면서도 사실 직장을 상당 기간 오래 다녔습니다. 다니고 네. 또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뭐 네. 책도 쓰게 되고 뭐 하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네. 가난하고 싶지 않다. 아... 그냥 그거였어. 내가 지금 하는 네. 일을 사실 평생 할 수 있었고 소득이 넉넉했다면 네. 그 경매라고 하는 걸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성실하게 아무리 네. 60세까지 해도 내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엄청 두렵죠. 네, 경매도 두려운데 전 가난이 더 두려워서 네, 네. 그래서 네. 경매를 했고 경매로 처음 낙찰받은 게 이제 위장임차인 물건이었는데 네. 그 1억 6천만 원짜리를 8,700만 원에 받으면서 네. 그거 한 개로 사실 연봉 이상을 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 내가 경매 초보가 네. 낙찰 한 개 받아가지고 연봉을 벌었으면 네. 나 평생은 돈 걱정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더 공부를 좀 깊이 했고 전 처음부터 좀 그 공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네. 아주 빡세게 했고 임차인이 실제로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막 보면서 네. 저같이 하는 사람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예. 저같이 많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좀 그 미래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좀 늦게 그쵸? 이 위기를 예. 맞아서 그쵸. 뒤늦게 시작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위기를 어쩌면 20대, 30대 좀 빨리 만나신 분들은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매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많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뭐 얼마나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뭐 그 보면 이제 막 경매 보면 네. 반지하고 뭐 이해하시고 네. 막 힘든 거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저도 많이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용돈 만 원으로 일주일 다녔어요. 오, 아, 네. 2천 원으로 하루를 살았는데 이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쵸. 가난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란 제 동생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던 거예요. 위기의식이군요. 결국은 그 가난한 거를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정도 민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민감 나는 이거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데 네. 뭐 되겠지 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 위기감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냐 많이 막 못 먹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네. 미래는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사치하고 막 텅텅거리고 살고 싶고 막 외제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까지는 아닌데 아, 내가 일주일에 용돈 만 원으로 대학 힘들게 다닌 것처럼 노후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네. 경매를 했고 삶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 물론 자산도 늘고 소득도 옛날에 1년 벌던 것보다 한 달 소득이 더 많으니까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였냐면은 네.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게 네.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경매는 그 평생 직업이거든요. 예. 사실 평생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나 늙어서도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겠다. 그때 제가 그 원룸 전세 6천만 원 했을 때 이제 전세 자금 대출로 돌렸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내가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내공도 많아지고 실력도 많아지고 자신감, 그다음에 성공의 경험, 그다음에 주변 또 인물들이 또 다 네임드세요. 제 이제 지인들 보면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또 발전해 나가면서 자산도 커지고 실력도 커지고 하니까 앞으로 뭐 무리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삶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어. 아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가 이제 경매를 권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 2016년도. 2016년도. 그럼 그 친구는 지금 경매 하고 있나요? 아니 안 해요. 그 친구. 아 그렇지 권유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낙찰 받아서 안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공부만 한 아예 건가요? 아예 안 했고 네. 그 친구는 이제 그때가 네. 신혼이었는데. 네.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키우고 하면서 뭐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청약으로 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입주했어요. 어, 그 청약이 적은, 되셨군요. 적은 집. 네. 아. 그래서 저 그 다음 스텝 할 때는 뭐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말만 하고 본인은 안 하더라고요. 어, 와, 그 위기의식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나를 이렇게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굶어 죽는다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내 가족까지도 내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연금 같은 게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장녀고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내가 좀 잘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위기를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남보다 막 가난하긴 했는데 막 굶어죽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어렵게는 살았죠. 여유는 없었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없이 그냥 겨우겨우 살았죠. 근데 가난도 적당히 가난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주 못 견디게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근데 못 견디게 가난한데도 적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제 삶이 그 돌파구 없이 평생을 이제 패배감 속에서 사는 거죠.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만나는 지금 이제 부자들 있잖아요. 저는 주로 투자자들, 강사님들 많이 보는데 남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대대로 부자인 사람은 없고요.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인데 다들 다 남보다 가난했어. 못 견디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태워가지고. 그 이제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처음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그렇게 연봉 이상을 이제 벌 수 있구나 한번 해서 그걸 하시고 바로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요. 그리고 한참을 더 했어요. 한참을 더 해서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이 소득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편하게 쉬는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 주말엔 달로 돌아다니고 또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일을 다 하면서 해야 됐고 이제 제가 처음에 낙찰받은 집이 이제 공사가 덜 된 집이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신축 빌라여가지고 공사가 이제 싱크대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껌껌한 밤에 찍었어요. 퇴근하고 가서 막 찍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사람이 힘든 건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도 끝이 없다. 나는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한참 더 다녔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럼 그 확신을 가지게 된 뭐 특별한 투자 물건이나 뭐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점점 그쪽이 잘 안 됐었어요. 회사가요? 저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임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또 월 소득이 정해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그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뭐 교육생들도 만날 거고 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공을 하셔가지고 강사로 활동하시면 만나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뭔가 기회를 보고서 오는데 그 중에서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도 소수고 대부분은 뭐 아까 친구분처럼 뭐 안 하거나 아니면은 네, 하다 말거나 이러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위기 의식이 조금 부족하면 네. 그 경매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현실이 네. 더 무서워야 아~ 경매를 선택하는데 아~ 이제 네. 그 경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 그 절차상의 이제 두려움도 그쵸. 있고 내가 낙찰받은 것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네. 이제 현실은 아 나 이제 남들 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데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그쵸. 이것도 두려움이야. 네.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놓고 봤을 때 네.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은 악착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네. 경매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것 같아. 결국 경매는 권리분석의 네. 핵심이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하고 입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렇죠.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예전에 구본영 선생님 책에 보면은 네. 그 유조선에서 불이 났잖아요. 실화예요 이거는. 실화인데 유조선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있으면 다 죽어요. 아, 네. 확실한 죽음. 근데 뛰어내리면 네. 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뛰어내린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실한 죽음이냐 가능한 네. 삶이냐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뛰어내리는 게 맞는데 그쵸. 뛰어내린다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죽는 그 가만히 있어서 죽는 건 그냥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네. 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그 유조선에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새까맣고 너무 높거든. 그쵸. 그래서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경매 잘못 받았다가 죽진 않거든. 그쵸. 죽진 않죠. 근데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제일 걱정하는 게 명도더라고요. 명도? 글쎄, 사실 명도는 네. 절대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쵸. 네. 저희는 이제 법무법인이잖아요. 네. 그 유치권 뭐 이런 거 명도하다 보면 조폭도 명도를 해요. 네. 저희 행거사 유튜브 네. 칼 들고 네. 나오는 그분은 저기 조폭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아주 격한 그런 명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 입찰할 때부터 그렇게 나올 거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명도를 많이 두려워하세요. 네. 그 사람이 막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네. 막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누가 열세겠어요. 낙찰받은 나랑 집에서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는 이 상대방이랑 그리고 또 가서 보면 막상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꼭 이제 망해서만 나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그쵸. 협의가 예.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쵸. 사실 명도를 많이 두려워하세요. 사실 명도는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요? 저희는 법무법이니까 명도 의뢰를 받아요. 그러면은 뭐 일정 비용을 주면 명도까지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냥 저 열쇠 딱 주시거든요. 네. 성장님. 네. 야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아니 저희 법무법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도 그 민사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사무장님은 이제 조폭도 명도하시기 때문에. 명도 아파트 명도 같은 거는 굉장히 네. 부드럽게 잘 달래서 점유하시는 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잘 내보내요. 그래서 명도 두려워하실 게 낙찰도 안 받고 명도 그렇죠. 네 낙찰만 낙찰부터 받고 무서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세 조사하고 물건 고르는 게 어려워요. 내가 가진 돈으로 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잔금을 챌 수 있는지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이거를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게 지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나름 싸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지역도 있긴 해요. 더는 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지역들. 그래서 물건 고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진짜 해보면 네. 해보지도 않고 명도 두려워하는 사람 있고 네. 하려고 덤벼보면 물건을 고르는 게 두렵죠. 고르는 게 무섭죠. 근데 선택은 언제나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경매가 아니라 네. 실제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없을 것인가. 그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의 그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고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21년도 뭐 전고점 9월 이후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주 급한 것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한 거 이상한 실거래 네, 아주 네. 낮은 거래가 딱 찍혀요. 네. 그러면 소유자들이 나 팔아야 되는데 이게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적으로 밀려. 그럼 아 나 이거보다 더 싸게 내려야지 네,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놔. 그러면 경매는 그걸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호가, 네. 금매 호가를 보고 그거보다 더 그쵸, 그쵸. 낙찰을 밑으로 네.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로는 네. 경쟁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부동산 유튜브 지금 뭐 트래픽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근데 경매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매수자끼리 네. 경쟁. 네. 그래서 경쟁을 안 할수록 수익이 큰데, 지금 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경매. 그럼 실질적으로 뭐 입찰을 요즘에 해보면은 네. 경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실제로? 많이 떨었어요, 많이 떨었어. 근데 그 보면은 네. 그 아주 많이 떨어진 거는 네. 50명씩 들어와요. 아,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그 저희 수강생이 입찰하신 게 한 네. 4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네. 어쩌다 유찰이 두 번 된 거야. 아무 이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49%. 네, 절반, 절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몇 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뭐 5억짜리가 네. 단독 낙찰 받기도 하고 그래요. 70%대의 낙찰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는 아파트가 50%대의 네. 낙찰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50%의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아주 싸게 낙찰되는 물건 패턴이. 네. 근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70% 정도대의 낙찰이 되는 사례가 많고 단독 네. 낙찰도 많고 가격대가 4억대 이상 정도 되면은 지금 뭐 경쟁이 많이 없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경매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경매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이제 아예 난 뉴스 같은 걸 아예 안 본다. 나 어차피 내 가격을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들어가는 거지 뭐 신문에서 뭐 지금 뭐 폭락이 오느니 뭐 급락이 오느니 하락되고 이런 것들을 네. 아예 귀를 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요 네.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을 읽어주는 네. 그 임장 리포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고요. 객관적인 걸만 봐요. 근데 네. 이 부동산 기사라고 하는 거 그 귀를 닫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마도 이제 그 기사 자체가 부정적인 네. 어떤 게 많고 이 기사는 팩트 세 개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네. 사람들의 관심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가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거 쓰고 뭐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낮은 건데 정상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네네. 또 안 맞아. 네. 안 맞아요. 그치, 안 맞죠. 예, 제가 과거 뉴스를 계속 봤거든요. 안 맞죠. 과거 뉴스 보면은 네. 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막 폭등장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이 고덕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되신 거 네. 지금 글 하시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당첨이 됐을 때 그때 고덕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거 입주할 때 되면 서울 아파트 폭락한다는 기사가 많아서 이분이 그 청약을 포기하셨어요. 그러고선 계속 돈을 피해 다니셨는데 네. 그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사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기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쵸. 담당하는 네. 게 그거라서 네. 그거를 써요. 그래서
그 기사를 너무 전 참고는 해요. 그리고 팩트도 체크합니다. 네. 떨어졌다는데 진짜야? 그래 가서 보면 네. 호가가 없어 그런 게.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그 특수 관계인끼리 거래했거나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8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갔을 때 4억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거는, 아, 이거는 좀 그 미끼를 쓰려고 이렇게 기사를 썼구나. 8억짜리 아파트가, 뭐 검단 아파트가 8억짜리가 4억에 거래돼서 네. 시세가 반으로 폭락했다라고 네. 했으면 내가 4억에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갔을 때 그쵸. 4억짜리가 뭐 여러 개가 거래가 됐다든지 그쵸. 아니면 4억짜리 호가가 지금도 거래될 그쵸. 수 있는 게 네. 있어야 되는데 그쵸. 가보면 없대 그런 거. 그러면 이게 네. 뭐 좀 그거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그쵸.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뭐 전망을 해보자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아직은 뭐, 뭐 멈출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경매를 하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입찰자가 안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 그게 그 네.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이 뭐 금방 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입주가 많은 데는 그게 네. 다 끝나야지 네. 시장이 정리가 될 텐데 네. 금리가 지금 네. 이제 제로 금리다가 올라서 그렇지 네. 사실상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5% 이 정도는 그렇게 높은 겁니다. 저희 8%대에도 다 투자를 예전에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워낙 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올라서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 시장을 좀 더 보고 바닥이 다져지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네. 아 지금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투자는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발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지금이 무릎이냐 네. 네. 허리냐. 네. 발목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저희가 98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그 네. 깊이와 네. 2008년도에 하락했을 때 그 깊이 그다음에 지금 하락했을 때 네.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거의 이제 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단지에 따라서는 아, 이거보다 더 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바닥이 다져지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다주택자가 투자를 못하는 지금이 더 경쟁이 없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수도권은 규제가 아직 안 그쵸, 풀렸죠. 네. 그리고 규제는 안 풀렸는데 지금 바닥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쵸. 굉장히 그 저가에 낙찰을 받고 이건 경매에 국한된 얘기예요. 네네. 무주택자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네네. 무주택자는 지금 경매를 낙찰받으면 네. 다주택자는 입찰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그냥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더 시장이 다져지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 하고 하시는 네. 분은 자기가 과거에 좀 시장을 읽었었는지 자신의 능력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여태 부동산 시장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더 떨어지는 거 보고 하겠다 네. 그런 거면은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바쁘거든요. 저는 이제 시세 체크하고 하는 그쵸. 그 무리에 많이 껴있고 네. 그런 뉴스도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 네.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많이 보는데도 이걸 100% 따라하기가 그쵸. 쉽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이 그 자기 생업을 네. 막 다니면서 직장을 네. 다니면서 이거를 막 시세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자기 능력치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상승의 기운을 느끼고 그쵸, 그쵸. 투자했던 네, 사람 맞아요. 네. 하락이 오기 전에 매도하고 빠져나가셨던 이런 분들은 그쵸. 그게 맞는 투자예요. 근데 내가 여태 그런 그런 퍼포먼스를 네.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네. 좀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플랜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봐라. 네. 그렇게까지는 네. 아닌데 네. 이제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 혹시나가 역시나도. 아니면 내가 여태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렇죠. 같이 보일 리가 없죠. 예.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 아니면 보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네. 볼 수 있는 여력도 돼야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사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경매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로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아파트를 네. 관심 물건에다 넣어놓고 네. 얼마에 낙찰되는지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 경매 사이트 하나를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가입을 해서 관심 물건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얼마에 낙찰되는지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싸게 낙찰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수강생 분 한 분이 네. 이제 임대주택에 사시다가 네. 집을 마련하시고 경매로 네. 네. 집이 너무 괴로워서 네. 나오신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자기 조건에 맞는 물건을 계속 찾았는데 네. 자기가 관심 물건에 놓는 게 어떤 거는 너무 싸게 낙찰되고 어떤 거는 또 비싸게 낙찰돼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낙찰 받으셔서 곧 이사하시죠. 그러면은 그 내 집 마련이 차원이 아니라 보통 경매를 하겠다는 건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경매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하는 게 좋은지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은지 오피스텔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땅을 하는 게 좋은지 뭐 특별히 좀 눈여겨볼 물건의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그 네. 자기 종잣돈 규모랑도 좀 다르고 네네. 이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네.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되게 여러 가지 고려를 세금도 여러 개 복잡해서 그 주택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네. 좋죠. 근데 요즘에는 올해 안에 계약하고 상생임대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입주 네. 많은데 싸게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세를 살면서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지 따라서도 좀 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집이 있다. 네. 집이 있는데 그러면 이사를 갈 집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사를 못 가니까 네. 그냥 사팔사팔 하겠다. 그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를 사팔사팔 하는 건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네네. 대신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대신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원리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들어가서 안 살면 원리금 부담을 내가 안 해도 전세로 맞추면 되니까 그쵸.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지금 뭐 이미 집이 많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상가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오피스텔은 좀 약간 애매해요. 뭔가 양도세에서는 또 주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를 하겠다. 그러면 네. 또 상가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 상가 잘못 받으면 상가 집 맞아요. 맞아요. 저 2003년도에 분양받은 상가를 네. 한 번도 임대를 맞춰본 적이 없는 수강생이 계셨어요. 아 진짜요? 이제 막 자기 소개할 때 얘기 하잖아요. 아, 네. 2003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자기 사모님 선물로 그 자기 용돈 쓰라고 사주셨는데 네. 여태 한 번도 임대를 맞춰본 적이 없대요. 야. 그게 뭐였냐면은 네. 그 APN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 구분 상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신촌에 있는 거였는데 두 개 살라다가 사모님이 한 개만 사라 그래가지고 한 개만 샀는데 두 개 샀으면 망할 뻔했다.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다른 거는 또 잘 되신 거예요. 그거 한 개는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모태공신 아 진짜 그런 용어를 쓰나요 진짜? 네, 모태공신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태공신이요. 집에 가서 얘기하셨대. 네. 자기
그런 걸 모태 홍신이라 그러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랬더니 상원이 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웃음이 나와? 아, 그치, 그치. 웃음이 나와? 그랬대요.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잘, 상가를 잘 모르는데 상가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또 조금 분양상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쵸. 분양상가는 이게 동선이 아직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가는 또 보이거든요. 자리 잡은 거, 그 다음에 중심 상가보다는 이제 집 주변 근린 상가 네. 이런 거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무인으로 세팅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무인 카페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많죠. 토지도 뭐 지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개만 잘해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잘해도 그냥 그거를 좀 뾰족하게 잘하면 그냥 나 하나 정도 먹고 살 정도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쉽게 시작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시세 조사가 쉽잖아요. 그쵸, 그쵸. 거래도 좀 편한 편이고 이제 뭐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 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주택을 좀 제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네. 주택 말고 다른 거 하시려면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한때 짠테크 되게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돈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데 책에서 이제 종잣돈 모으지 말라고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 모아야지. 네. 억울해요. 네. 종잣돈 모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모이는 액수 자체가 너무 작으면은 이 종잣돈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그 요즘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도 하고 한편에서는 그 명품 하울을 하고 네. 뭐 삶의 질 수식 상승한다고 막 뭐 쓸데없는 거를 예. 막 또 막 추천해. 네. 뭐 저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막 네. 싶은 거를 막 추천해요. 네. 근데 네. 이제 너무 극단인 거예요. 저는 필요한 건 자연스럽게 지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네.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비를 너무 쫄라매잖아요. 그럼 한쪽이 새해요. 그러니까 몰래 빚이 늘어나다가 네. 이렇게 뽕 터지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아야 되니까 쓰지 마. 안 했었어. 했는데 조금씩 그쵸. 말을 못 하고. 그렇죠. 몰래 쓰는 거죠. 몰래 쓰다가 이제 근데 그것도 서로 막 부둥켜안고 우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빚이 계속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막 쇼핑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 생활비인데 아. 조금씩 모자라서 쓰다가 아. 그거 메꾸려고 또 이렇게 네. 하고 하다가 이게 네. 이제 몇 천만 원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너무 그 고통을 주면서 이 이제 절약을 하는 것도 네. 배우자한테 싸워 많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 잠깐의 고생을 할 수 있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짠테크를 또 많이 하게 되면은 진짜 기회가 왔어 돈을 못 써요. 그렇죠. 예. 이 이제 이 돈을 지출을 하는데 고통을 느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절약을 하셔서 모아야 되는데 이 네. 모이는 금액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네. 이 정도 되면 1년 모으면 몇백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 레버리지라는 책 있잖아요. 네, 네. 뭐 책에 예. 있어요. 그 한 달, 1년 내내 모아서 뒤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라게 될 거다. 네.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은데 1년 모아야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값 생각하면은 이거 모아서는 안 되죠. 예, 못 사요. 네. 그래서 그 좀 이 지출을 줄이는 기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청약저축도 종잣돈 때문에 깨는데 그 청약 선생님 그러면 좀 청약저축 그냥 깰까 봐 어차피 청약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청약 몇억 넣었냐고 크게 뭐
보탬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저기 대출로 뺄 수 있으니까 그거 유지를 해라. 남들 구득 그 가점 높은 사람들은 안 될 때도 그냥 안 깨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가점이 높은 거다 해서 최대한 좀 지출을 물론 필요 없는 거 절대 사지 말아야 됩니다. 네네. 필요 없는 거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너무 지출로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야가 많이 닫히고 그 쉽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서 네. 지출을 줄인과 동시에 돈을 버는 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잣돈 모으지 마라. 이게 좀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유의미한 종잣돈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실 뭐 제가 경매 강의를 하지만 네네. 분양권 같은 거는 새 아파트 계약금만 주고 사는 거 네.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사실 분양권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경매로 하면 더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수원에 2천만 원에 서울 빌라 낙찰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3억 3천짜리를 2억 2천에 받았어요. 대출이 얼마나 하면 2억 나왔어요. 왜냐면 낙찰 에게 70%가 대출 한도예요. 근데 66%를 받았어. 그러니까 70%라면 낙찰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낙찰가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천만 원으로 2억 2천에 낙찰 받아서 대출 2억 했는데 네. 전세가 3억이거든요.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죠. 사실 더 적은 거로도 할 수 있는데 더 네. 적은 거는 뭔가 집을 하기에는 네. 금액이 많이 작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천만 원 이하가 되면 멀쩡한 어떤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은 안 되니까 지방. 네. 그 지방은 좀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수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은 유의미한 금액이고 이걸 뭐 당장 뭐 어디 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돈이 있어야 또 공부가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 저는 경매를 가르치지만 기회가 청약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기회를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뭔가 내가 유의미한 투자처를 찾고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한 달에 50만 원 저축 아끼고 해봐야 1년이면 600인 거고 5년을 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종잣돈을 뭐 아껴서 모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빨리 해서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종잣돈을 안 모은 거잖아요. 사실 그냥 모아서 이제 전세가 네. 있었던 건데 네. 여윳돈을 사실 전세까지 빼서 한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하려고 했으면 경매를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뺐을 때는 전세 이자보다 내가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근데 네. 새벽마다 잠이 안 오고 그랬었어요. 나 이거 실패하면 전세집도 그쵸. 없는데 네. 돈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빠져나가. 네. 그 손에 모래 치면 네. 살살살 빠지잖아요. 네. 나는 되게 꽉 쥐고 있는데 그래서 살살살살 없어지더라고. 처음에 4천만 원이었는데 네. 계속 없어져. 되게 많이 초조한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무거나 빨리 막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조급함도 있었고 많아요 그런 분들. 여태 투자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막 그쵸. 뭘 낙찰 막 받아야 돼.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제 이상한 거 투자를 하느니 그냥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종잣돈 모아야죠. 왜 요즘에 막 배민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계속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종잣돈을 타이트하게 잠깐 이렇게 바짝 고생해서 모으고 그 뒤로는 투자를 그 배민보다 경매가 쉽거든요. 아 그래요? 배민으로 5천만 원 벌으려 그러면 얼마나?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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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거 경매로 5천만 원 버는 거랑 알바에서 5천만 원 버는 거랑 난이도를 보세요. 그 정도 노력하면 경매로 5억 벌어요. 오 와. 근데 많은 네. 매일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 이제 그 뭐 경매 학원 다니고 이제 뭐 경매 책을 읽어보는 게 사실 이제 권리 분석 부분이잖아요. 네, 뭐 맞아요. 워낙 용어도 어렵고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책에서 이제 이 권리 분석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 네, 뭐 어떻게 맞아요.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네네. 인수되는 게 없고 소유자 점유인 것만 확인하면 네. 사실 저는 30초도 안 걸려요. 로딩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네. 페이지가 열리는 네. 시간이 더 네. 걸리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입찰자들한테 숨기지 않거든요. 근데 입찰자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써 있는 것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 위험한 거를 숨기고 네. 막 중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법원이 매각을 하면서 입찰자들한테 뭔가를 숨기고 매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위험하다고 써놨는데 그걸 네. 입찰자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왜냐면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그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네. 조금 이거는 위험한 건데 물어볼 데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황당한 경우 많아요. 거기 다 써 있거든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근데 막 입찰해요. 어. 경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아. 다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만 잘 읽어봐도 뭐 우리가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돈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이 네. 이거를 제일 높은 가격에 네. 팔아서 채무자는 빚을 갚고 채권자는 네. 돈을 받고 낙찰자는 그쵸. 잘 쓰기를 원해요. 네. 잘 쓰기를 원해서 아무 문제 없이 소유권을 전해주는 걸 목표로 네. 하는데. 물건에 따라서 법원이라도 정리를 못하는 권리가 네. 있을 수가 있어서 거기다가 위험하다고 써놔요. 근데 그걸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경매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강의를 특히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왜 뭘 대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써 있다 하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강사가 너무 많이 알면 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희한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예. 자주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수 강사님들은 네. 일반 물건을 잘 안 하시고 특수 물건 어려운 거를 네.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거를 막 다 배우기보다는 대부분 보면 일반 물건 안에서 80% 정도 그 안에서 하는데 네. 아, 고수도 많은데 이제 내가 초보가 경매 권리 분석 책 읽고 강의 들어서 언제 수익 내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수는 초보가 들어가는 물건 입찰을 안 해요. 초보는 다른 초보랑 경쟁하는 거예요. 고수랑 경쟁하는 네. 게 아니에요. 네, 네. 고수는 그거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항상 초보한테도 기회가 있는 이유는 네. 고수는 고수의 수익률에 맞는 물건만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 입찰자들의 물건을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그 말씀을 공감하는 게 경매책 읽어보면 이제 그 명도 부분 설명할 때 뭐 조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이제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구구차 부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도하면 이런 사람들 다 만나는구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인터뷰 하면서 여쭤보면은 그런 경우는 진짜 뭐 20년 하신 분들도 손에 꼽는 거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 네. 특이하니까 네. 이제 강사 무용담으로 재미있으라고 든 거지.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가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소유자가 네. 이제 시달리니까 네.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제 뭐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이 집에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유자가 사는 집 경매가 좀 가장 쉽다. 네. 이거 어떤 말에서 그런가요? 그 이제 법은 네. 사람을 채권자도 보호하고 채무자도 보호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채무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거고 네. 실제로는 채권자가 약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보호를 하는데 네. 소유자가 사는 집을 소유자가 네. 자기가 집을 살려고 은행에다가 네.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샀어요. 네. 그리고서는 갚지 않은 거예요. 그 은행이 이 빚을 안 갚으니까 팔아서 갚아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한 게 이 그 경매 사건이죠. 네. 소유자가 산 사건. 네. 그러면은 이걸 팔아서 갚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아서 갚게 하고 네. 이 소유자는 네. 이 낙찰자에게 별도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강의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그것만 가르치는 데가 이제 경매 이제 일반적인 퍼블릭한 경매 강의예요. 소유자가 사는 네, 집만 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경매 조금만 공부해야 된다. 네. 뭐 경매 공부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썸네일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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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거 경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요. 네, 네. 제대로 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네.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안 해야 되는 물건인지도 못 골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입찰을 하시면은 네. 괜찮죠.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이 소유자는 갚지 않으면 집을 네. 처분해도 좋다고 네. 근저당을 설정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팔아서 갚는 게 옳다. 대신 낙찰자한테는 비워줘라. 네가 이거 갚겠다고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이거 매각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비워줘라. 네. 이게 그 물건의 그 희소리예요. 그 이제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권리를 딱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나 이제 보증금 넣어놨으니까 내 돈 달라고 이제 배당요금 기일을 적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배당요금 신청하신 분도 있고 네.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은? 일단은 임차인이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잘 살고 있는데 대출이나 뭐 압류 이런 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네. 이런 임차인을 선순 임차인이라고 해요. 내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전신고에서 확정일자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추후에 대출이나 네. 어떤 채권이 있었다. 그 임차인이 네.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임차인은 법이 보호를 해요. 네. 그러면 보호를 한다는 거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네.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네. 법원에서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까지 받을 수 그쵸. 있고 계약기간 같은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법원이 물어봅니다. 경매로 이거 매각할 건데 배당요구 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서류를 보내요. 네. 그럼 이때 임차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배당요구를 하면 네. 저는 이사 나가겠다는 뜻이요. 임차인은 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임차인의 배당은 자신의 거주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네. 전세로 들어오자마자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한테 무조건 배당을 해준다. 네. 사람들 배당을 해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난 더 살고 싶은데 네. 경매로 넘어가니까는 계약 기간이 유지가 안 되고 바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금 안 하면 네. 나는 계약 기간을 충분히 살겠다는 뜻으로 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갭 투자처럼 네.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인수하는 상태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는 건가요? 인수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네. 사실 그러면 갭 투자가 되니까 임차인 네. 보증금 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차인 보증금 3억이다. 네. 아파트가 5억이다. 네.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 했다. 네. 나 계약 기간까지 살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경매로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에 받아야 됩니까? 그걸 일단 3억은 줘야 되는 거니까 3억 빼놓고 2억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가 얼마에 되냐면 5억에 되거든요. 5억에 했는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네. 뭐 그다음에 70% 지금 네. 3억 5천. 네, 네. 그 3억 5천에 누가 입찰한단 말이에요. 네. 5억짜리 3억에 파는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입찰 보증금 3억 또 줘야 된대. 네. 그럼 미납 파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본인이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아니,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살겠다는 의사를 이제 내비친 거다라고 말씀하신 네네.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계산해서 했는데, 그래서 뭐 자본금 상황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네. 낙찰받으니 갑자기 나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간다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 그 묵시적 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 전에 얘기 네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임차인을 들이든지 아니면 대출로 빼줘서 임차인한테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 물건들이 장점이 있다고 책에다 쓰셨는데 어떤 맞아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네. 그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사실 배당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갭 투자가 되니까 네.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네.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이 얼마다. 그럼 갭 투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잔금을 우리가 네. 갭만큼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네. 지금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 없이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갭이 작으면 투자금이 아주 작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꽤 커요. 근데 그게 없어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중개를 안 받잖아요. 네네. 그 공실이 없죠. 그렇죠. 공실 없이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럼요. 네. 안 하고 명도도 안 하죠. 네네. 그러네요. 명도도 안 해요. 그래서 완전 그냥 코 푸는 물건이에요. 손 안 대고. 저희 수강생이 그래서 그거를 2천만 원 낙찰받아 하신 분 있어요. 1억 2,500 전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네. 2천만 원 낙찰 받으셨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 이제 화곡동하고 독산동 이쪽에 뭐 흔히 말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시세 대비 전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제로로 받아도 이미 마이너스인 거네요, 그럼. 가치가 네. 전세금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네.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네. 싸게 받을 수 있으면서 전세 보증금 이렇게 인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억 2천에 받았는데 전세가 3억 있어. 네. 안 되잖아요. 지금 화곡동, 양천구 뭐 이런 네. 이제 전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네, 그렇죠. 이게 또 다주택자를 쪼이니까 네. 이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좀 내보내야 되는데 대출을 좀 안 해주고. 그렇죠. 또 고유세를 너무 많이 이제 매기고 양도세를 네. 너무 많이 내니까 팔면은 네. 양도세를 못 내. 이러니까는 네. 이제 그 피해가 임차인한테 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그 다주택자는 네. 적폐, 내가 쟤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전의 네. 양면이에요.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쵸? 사람이자 어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한쪽을 공격하게 되면 이 피해를 전가받는 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인을 쪼면 임차인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그 피해를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가 있어서 역학적으로 네. 잘 좀 원하는 사람은 전세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를 했을 때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이제 억압을 하면 이 임대인은 거기서 빠져나가겠죠. 임대를 안 하든지 네. 그걸 그냥 전가시키든지. 그쵸. 그래서 양쪽을 다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가치 투자자가 집중하는 것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일단 부동산 가치 투자자는 뭐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건가요? 제가 사실 부동산 그 투자자의 어떤 자기 네. 그 결이 있어요. 네, 결이 그쵸.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KB시세 매매 지수 뭐 이런 걸 보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그 물건의 디테일을 봐요. 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 일단 가치가 변하는 물건, 아니면 가치가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항상 수요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거를 많이 집중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네.
그 입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버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요? 일단 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버는 게 중요하죠. 네.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교통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돈은 집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요즘은 그렇죠. 또 예, 더. 그래서 벌고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권이겠죠. 일자리 상권.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결혼하면 뭐 반지하에 숟가락 하나 가지고 결혼할 그 네.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불이랑 숟가락 하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신혼부부는 최소한 그래도 오래돼도 아파트 전세에서 네, 전세.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뭐 가치 투자자는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교통호재, 일자리, 그다음에 개발의 압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죠. 그 매매 지수를 봐서 그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보다는 이 가치에 비해서 낮으면 시장이 아주 나빠도 들어가요. 아, 기회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가치 투자자들은 모아주택 신통 계획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일자리를 이제 보고 참 좋은데 일자리가 이제 공급되는 지역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평택 이런 데 보면은 뭐 삼성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 좋은데 집을 지을 공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빈 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일자리만 보고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근데 집 지을 땅이 희소성도 중요해요. 그 일산 주변에 또 빈 땅이 많다 보니까 일산이 계속 입주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옆으로 이제 뺏기는데 수요도 중요하죠. 평택 한번 가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크레인이 저 오토바이 평생 볼 오토바이를 평택에서 다 봤어요. 와 정말 일자리 어마어마하고 근데 요즘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 몇만 평 되는 공장이 다 로봇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고소득 아주 집적화된 일자리인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주거가 이제 아파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아파트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천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 일자리가 있는데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발령 때에 거기 근처에서 살기보다는 인프라 조금 있는 데서 출퇴근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부장님 계신데 그 옆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그래서 저기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소득자들한테 어울리는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인원, 근무 인원 중요하고 어떤 일자리인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일자리 뭐 직주근적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직장이 중공업이다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 직주근적일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직장이 염전이야. 그러면 직주근접이 그 주변이 나쁘잖아요. 근데 뭐 판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 다니는데 판교 산다. 그러면은 직장 가까워도 괜찮죠. 좋죠. 그런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다 느끼거든요. 가보면은 이제 아 여기가 될 만한 데인지 안 되는 느낌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경매라는 나쁜 부동산들은 뭐예요? 경매로는 일단은 소유자가 뭐 사정이 나빠서 나올 수도 있고 물건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는 소유자가 돈이 없으면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팔려서 못 판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처분하러 나왔구나 경매에. 그러니까 나는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그거 기획부동산 토지 같은 거. 나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물건이 한 물건이 전소유자도 낙찰받아서 했는데 몇 년 있다 또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벼락을 한 번 정도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같은 사람이 두 번 맞으면 네. 조금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 물건을 좀 한 번 더 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도 네.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왜 같은 물건이 여러 번 나왔을까? 이 전소유자도 낙찰받아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나?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고 임대를 잘 올라고 그랬는데 안 됐나? 뭐 이런 검토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원수에게나 권하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매를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전국에 뿌릴 수 있는 부동산 광고로 인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다 검색이 되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15년도부터 이제 안 팔리는 물건 하나 있었거든요. 무피였어요. 그냥 네. 건물만 가져가라. 심지어는 현금을 준다였어요. 근데 그게 몇 년째 안 팔리다가 경매에 결국 나왔더라고요. 작년인가에. 그게 그 매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경매가 진짜 광고 효과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채권으로 있는 경매는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 채권으로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네. 검토를 해봐라. 그런 패턴은 뭐냐면 네. 이제 경매 근저당을 걸어요. 네, 근저당 네. 친구야 나에게 근저당을 걸어주겠니? 계속 근저당 걸고 3개월 있다가 경매로 넘겨요. 이런 경우는 100%예요. 뭐 그래도 좋은 물건일 수도 있는데 네. 경매에는 워낙 그 초보 이제 보는 눈 그쵸. 없는 분들이 예. 이제 많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낙찰을 그쵸. 한 명만 받으면 돼요. 그쵸,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취하를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런 작업까지. 네. 그 수없이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이제 그 경매 하시는 분마다 이제 보는 물건의 종류도 다르고. 기준,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죠. 다 네. 다르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네 가지 기준을 책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경매 물건 좀 걸러내시나요? 검색을 할 때 네. 그냥 경매 검색 뭐 서울 이렇게 하면 진짜 몇만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네. 일단은 처음에는 내 종잣돈에 맞춰서 네, 네. 내가 5천만 원인데 100억짜리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의 한 10배 정도까지 네. 이제 바운더리를 네. 해가지고 검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나쁜 것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네. 만약에 집 들어가서 살 집 네. 아니면 임대를 줄 집이다 그러면은 네. 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9평 이상은 돼야 되지 그쵸? 않을까 10평 그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10평 이상이면서 네. 내 돈의 이제 10배 정도까지 안에서 이제 뭐 서울이면 서울 지역 이렇게 어떤 금액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살 게 아니다 그러면 꼭 어디여야 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내 돈에 맞춰서 내 이제 해가지고 물건 내가 주택이면 네. 주택 뭐 뭐면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세권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는. 경매에서 몇 호선, 내가 몇 호선 라인이 되게 좋다. 그럼 몇 호선 라인에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는 경매 물건을 다 뜨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경매 물건 검색을 효율적으로 못하면은 네. 경매 물건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결국 입찰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제 경매 이제 필터를 워낙 자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에서는 보통 유찰이 다 되니까 네네. 2차부터 보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네. 첫 번째 기일에 네. 이제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된 경우에 네. 그렇게 감정하시는 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낙찰 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기회가 네. 첫 번째 기일에 낙찰을 받았으면 더 잘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네네. 2억짜리 주택이 나왔는데 네. 그거 시세가 10억이거든요. 네. 감정이 2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평가 기법에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나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뭐 재료 원가를 가지고 하는 거, 수익률 하나,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주택이라. 네. 그 10평짜리 단독 주택이요. 네. 그러니까 비교 사례도 없고 뭐 원가로 그쵸? 했어. 근데 그건 네.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쵸. 그럼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프리미엄을 감정을 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사님들은 관리 처분인가 정도는 돼야 프리미엄을 감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아직 관처가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냥 2억짜리 오래된 주택이요. 그러면은 1회 유찰로 하면은 그걸 그런 걸 다 떠내려 보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감정평가 기법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 유찰 이렇게 하시면은 물건을 좀 상당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평가된 신권 유찰하는 게 또 하나의 기법이에요. 입찰을 많이 놓쳐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뭐 3차까지 유찰됐다가 2차 가격보다 더 높게 낮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적당할 때 들어가야 네.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몇 회 유찰된 거 이상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시세보다 간평이 낮은 거를 신권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그 재매각 물건은 왜 재매각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네. 미납을 하면 네. 그 보증금을 그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뺏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나와요. 네. 그럼 보증금이 20%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그쵸? 하고 예. 왜 이거를 미납을 그쵸? 했지? 예. 되게 찝찝해요. 네. 근데 아무 이상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네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보면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이제 아무 이상 없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대출 경매는 90% 나온 거 아니었어? 네. 그치, 잘못 계산한 거죠. 네.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네. 그날 여러 개 입찰한 거예요. 그래서 어휴 나 이렇게 낙찰 여러 개 될지 몰랐는데 네네. 낙찰이 여러 개 돼서 몇 개를 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낙찰 받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재매각 물건일 때 사람들이 뭔가 두려웠거든요. 무섭죠. 무서워요. 왜 이 사람이 왜 돈을 버렸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싸게 받을 수 있다. 재매각 물건에서 어이없이 낙찰되는 사례도 책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많이 있어요.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 없겠네요. 이게. 근데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면서 내보냈을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유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냥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건가요? 한 반반 정도? 반반 정도? 반반 정도. 그럼 꼼꼼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일단. 봐야 되긴 해요. 그 경매의 가장 큰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투자금 0원으로 무피 경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도 안 드린다거나 아니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대체 어떤 물건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무피로 하는 방법이 옛날에 했던 방법들이요. 네. 대대로 했던 방법인데 네. 뭐냐면은 네.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아서 전세로 그쵸, 세팅하는 그쵸. 방법.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풀 대출 받아서 네. 그 내 돈이 들어간 만큼의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네. 전세를 약간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순위 전세를 맞추는 방법. 네네.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투자금이 있기는 네. 해야 되는데 네. 잠깐은 쓸 수 있는 존이 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 뺄 수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리뷰에 네. 그 선대출 후전세 네. 같은 경우에 요즘에 금리가 올랐는데 네. 유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내가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그쵸, 거는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해서 풀피 8천까지도 만들어 봤어요.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거 한번 해서 계속 하고 돈 버는 거니까 N번 반복하면 계속 무엇을 반복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점은 뭔가요? 그게 네. 이제 무피로 세팅을 만약에 네. 풀 대출 받아서 네. 월세를 세팅했다 네.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네. 만약에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아서 전세를 놨다 네. 그러면 매매가가 네.
전세가보다 내려갔을 경우에 내가 돈을 보태서 전세 임차인을 줘야 될 수 있다. 네네. 아니면 네. 올랐어요. 네. 올라가지고 만약에 팔아. 네. 파는데 전세가 너무 높으면 네. 양도세. 아. 양도세가 없을 수 있어. 내가 그 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네네. 내가 1억 5천에 낙찰받아서 2억에 전세 났어요. 아. 그 2억 1, 2천에 팔려고 그래. 네. 그 양도세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네네. 그 돈이 없으면. 아. 또 그런 경우가 있네요. 어, 비과세가 아니면 양도세를 그쵸, 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 야. 자, 어떤 것을 레버리지한다는 거는 네. 어, 손실도 레버리지로 와요. 수익도 레버리지지만 그쵸, 그쵸. 그래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무피 이런 거는 되게 방법을 내가 사용하면 좋은데 어, 양도세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전세를 너무 높이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매매가가 이제 2억 5천인데 전세 2억 5천에 받았어. 네. 그러면은 내가 2억에 받았는데 2억에 낙찰받았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매매가 2억 5천이야. 그러면 2억 5천에 팔 수 있잖아요. 네네. 팔 수가 있는데 이제 양도세가 없네. 못 파네요, 그럼. 그거 이제 2억 5천에 받아서 풀피 5천 만들고 그걸 딴 걸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러 야. 개면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런 문제가 진짜 있구나. 와. 네, 양도세. 저는 그거를 막닥뜨려 봤기 때문에 오, 예. 와, 올랐는데 내가 그 돈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네. 네. 이거. 오, 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까지 고려를 해서 네. 그 전세를 너무 그렇게 풀로 받지 않고 내가 네.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면 그래도 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가님 이제 지금까지 뭐 진짜 수만 건, 수십만 건의 물건을 쭉 계속 봐오신 네.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 가치 있는 물건이 생각하세요? 어, 저는 저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고요. 네네. 물건이 되게 많은데 네. 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남이 돈 버는 거 무슨 그렇죠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고 현저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물건이 따로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물건 나쁘고 어, 초라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에이 뭐 그거 그 뭐 동네 나빠. 네네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일 수 있어요. 저희 그 수화생분이 네. 임대주택 사시는데 네. 어, 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나가야 된대요. 네. 그게 돈을 마음대로 벌 수가 없대요. 네. 그거에 맞춰서 벌어야 된다.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딸이 네. 집에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집도 가족들이 다 집에 있고 우리도 가족들이 그쵸, 그쵸. 다 집에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방을 얻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아. 소원이 뭐냐면 딸이랑 같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근데 윗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서로 이사갈 형편은 아니지 않냐고 그냥 살자. 어. 조용히 살자. 어.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내가 왜 이사갈 형편이 아니지? 나는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이제 막 집을 알아보시는데 네. 원리금을 내면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전세를 일부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 복층 빌라를 낙찰 받으셨어요. 오, 네네. 복층인데 문이 따로 있어요. 오, 네. 보통은 문이 하나거든요. 복층인데 4층이랑 5층이 현관이 따로 있고 야. 이 복층이 그렇게 낮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밑에는 84제곱미터 딱 아파트 크기 있잖아요. 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2억 4천에 낙찰 받으셨어요. 네. 5천만 원으로 잔금을 내셨고 야. 4층만 전세를 줬을 때 2억 4천, 5천이래요. 그래서 이분 소원이 뭐냐면 5천만 원으로 층간소음 없고 네. 내가 이자 내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2억 4천에 낙찰 받아서 이 4층이랑 5층을 막았어요. 아, 네. 막아서 4층에는 2억 4천 전세 주고 본인은 5층에서 사시면서 그 무피죠. 네. 무피고 이제 5천만 원이 회수가 되면 그걸로 다시 경매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희 행복사 TV에 그분 영상이 있습니다. 어, 제가 네. 갔었어요. 그래서 어. 그 물건 가보면 위치가 좋지 않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근데 네. 매매가가 4억이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아, 가치 있는 거죠.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집은 나한테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또 2년 살고 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으로 무피 투자하다가 4억에 팔았다. 네. 비과세 본인이 사실 거니까. 그럼 종잣돈이 이거 한 갤로 2억이 돼요. 이분은 5시간씩 검색하셨대요. 왜냐면 나는 딸이랑 꼭 살아야 돼. 아, 진짜 그런 간절함이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엄마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 유튜브에는 자세히는 이제 주소나 이런 거는 좀 가려달라고 하셔서 어딘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 집이 너무 소중한 집인 거예요. 가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그 모습이 아주 허름해도 보잘것없어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작가님 특별히 뭐 선호하는 물건의 형태가 있나요? 주택이나 빌라나 뭐 아파트나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아파트 입찰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가나 뭐 토지 같은 거 좀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폐차한 상가가 있어요. 폐차를 했는데 그게 그 불당동의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는데 다 공실이에요. 어머나 자리가 얼마나 나쁜 공실이야. 이렇게 됐는데 이 공실인 이유가 저는 이제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걸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 근데 이게 차선이 그 8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코너 자리인데 내가 보기에는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갔는데 아, 공인중개사에서 거기 횡단보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 좋아요. 뭐냐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입찰했는데 폐찰했거든요. 제가 그 5억 5천 정도 입찰했는데 그거 똑같은 층이 5층에 5억 1000에 낙찰이 됐었어요. 작년에. 근데 저는 5억 1000 했으면 5억 5천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5억 7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폐찰을 했는데 지금 그 물건이 2층이 나와 있어요. 2층이 8억에 나와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2층이니까. 2층에 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보면 제가 폐차한 거 다 올렸거든요. 그 말을 믿냐고. 부동산에서 한 말을 믿냐고. 저는 이제 그 말을 기반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물건을 봤는데, 이 정도 컨디션에 이 물건이면 횡단보도가 없어도 나쁘지 않다. 근데 횡단보도 생기면 내가 수익을 많이 보겠구나. 저는 좀 욕심을 많이 한 7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 가치가. 그래서 폐차했는데 그 밑에 그 말을 믿냐. 거기 나쁘다. 물건 나쁘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토크 하면서 천안 사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 거기 선생님 횡단보도 생겼어요. 폐차한 게 4월이었거든요. 횡단보도가 생긴 거예요. 거기 생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고. 저는 뻔히 보이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택을 들어갈 때도 그냥 깔끔한 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뭔가 꼬여있는 것만 들어갔어요. 근데 꼭 그래서만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좀 한 건을 하더라도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다공실의 길도 나쁜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앞으로는 수요가 찰 것이고 횡단보도가 생길 것이다. 횡단보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 제가 많이 그 확인을 했었어요. 생긴 거지.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막 동물병원 들어간다고 이제 막 플랜카드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될 거를 보고 겨울에서 봄이 될 거를 보잖아요. 지금 춥지만 앞으로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저는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인장 인장 갈 때 이제 보통 뭐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뭐 시세 물어보고 뭐 쓱 둘러봐서 뭐 좋은가 뭐 이 정도 보고 하잖아요. 작가님 어떤 거를 주로 인장 때 좀 포인트로 두세요?
저는 네. 이제 가면 수강생들이 물어보는 게 네. 일반인들이 경매 나왔다고 가야 돼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죠. 사는 것처럼 해서 네. 가고 그러냐. 그럼 제가 딱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얼굴 보면 거짓말 못하게 생겼어. 근데 네. 그, 나 경매 때문에 왔는데 네. 이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막 눈동자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경매 때문에 왔는데 시세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사람 손님이 아니죠. 정보를 얻으러 온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여기 투자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경매도 하나 나온 게 있던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매 컨설팅도 하시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경매로 조사를 이 말에 여기로 오긴 했지만 경매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으면 매매로 살 수도 있다. 야, 예.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네. 눈동자가 안 흔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거 있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말 못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면 중개사님들이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중개사님 인터뷰 해보면 물어봤거든요. 제가 다 안다고. 아, 보여. 예.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보는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괘씸해요. 예, 그러니까 괘씸해서 가짜 정보 알려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제 뭐 경매를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아 경매 뭐 배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반드시 등기부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그렇고 네. 법은 평등한데 무지한 네. 것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부를 해보시고 공부한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보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성인이라면 일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등기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가 아주 수월한 시장입니다. 내가 얼마에 살려고 했는데 얼마로 올라서 못 샀다. 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네.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옛날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자를 이렇게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경매는 꼭 그런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돈을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끼리 다툼이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경매로 매각하는 물건도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나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지 말고요. 한번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보고 할지 투자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